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험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그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뭉클합니다. 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두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 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기를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대단하시네.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어제의 두 배가 넘는 49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지금 그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그 현장에서 의료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거에 하나하나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니, 사실 그 아무리 내가 지원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혹시 좀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환자들이 모두 빨리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위문품도 보내주시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그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아유 또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진짜.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쩐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예 아니에요. 불편하게 드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코로나 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예,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아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예, 전달을 좀 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 아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훈병원 화이팅입니다. 지금 또 저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기 더불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자기 작은 자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조심해 주세요. Don't have to be.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뭔지 한번 단어를 요거를 이제 자음과 만들어주세요. 모음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태종 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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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없네. 박 나오는 거지요. 손소리 나오는 거지요. 박묘. 여기 있구나. 인천은 없네. 이거가 있는가요? 이게 이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네. 아 왜요? 항상 나를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럼 해주니까 좋은 일만 있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지켜나온 게 다 이렇게 나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 아니 혹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냥? 할 얘기는 앞으로 무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마음의 짐이나 이런 거 좀 벗고 이렇게 네. 재밌게 사시는데 요 인생 길게 사셔야죠. 예,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혹시 좋아하는 단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어? 이거 또 뭡니까? 사? 리을 찾으세요? 네. 리을? 여기 있습니다. 예. 사랑? 예. 하? 는? 우? 리? 니은이 없어서 지금 그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쓰시죠. 네. 계속 니은을 실, 실 하하 다 챙겨주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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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너무너무 어?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네 너무 아 이제 너무가 없는데? 요걸 요걸 이제 너무. 어머니 거 잠깐 이름 좀 빼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다음에 뭘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야, 이걸 좀 이제 부러뜨려야 되는데.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삽시다. 네, 더 이상 저희가 여기 더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는 후암동에서 40년째 문방구를 하고 있는 상강문방구 사장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계셨었는데 네. 아저씨가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네. 지금 계시는 게 네. 여기 저 아, 여기도 계시고 네, 우리 아저씨 아. 아저씨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저씨. 아 그럼 이 문방구를 사실... 함께 하시다가 네 함께 하시다가 두 분이 함께 40년을 그러면은 40년 문방구를 한 거예요. 결혼하셔가지고 바로 그럼, 이렇게 문방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 저기 이렇게 사진 보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셨지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내일 모레 2주기인데요. 아이고 내일 모레가요? 네 2주기야 조금 있으면 그래서 지금 더 생각나지 아저씨가. 저기 돌아가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가게 보시다가 그냥 가게 보시다가요? 네, 가시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주 가게 문 닫을까 했었어, 닫을까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열어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졸업생 애들도 그렇고 여기 학교 애들이 편지를 써놓고 애들이. 아이고 편지를요?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종이 쪽지가 있길래 거기 있길래 이제 버리려고 이제 했더니 이 무슨 글씨가 써 찢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 따뜻하다. 우리가 이게 힘들어도 세상이 늘상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네. 그렇게 힘을 내게 되고 의지가 네, 되고 네, 용기가 됩니다. 아니 진짜 이런 조금만 따뜻한 관심과 네, 이야기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손주는 없어 하나도. 근데 이 어린애들 다 내 손주야. 그냥 애들도 너무 따뜻하게 나한테 잘하는지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4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뭐 이제 요새 애들이 학교에서 별걸 다 만들어. 빵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방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때 묻은 손으로 만든 걸 갖다 할머니 갖다 준다. 아이고야. 그래 그 보람이야. 애들 막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단순히 이곳이 이제 뭐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문방구가 아니라 여기는 좀 어린이들에게 진짜 놀이터. 따뜻한 놀이터고 네.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네요. 그래서 애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렇게 그 옛날 얘기하면서 가게 이거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대나 그럼 지금 40년 됐으니까 지금 한 52살짜리까지 있어 졸업생이. 그렇죠. 그리고 와서 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졸업생이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더니 같이 울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잘해줬던 걸 생각을 하고 그 걔네들 기억을 할아버지가 나 뭐 공도 빌려주고 뭐 남자애들 와서 그런 얘기하고 여기다 또
김치찌개에서 뭐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면 애들 쫓아서 할머니 나도 좀 달라고 막 퍼먹고 그러던 애들이야. 걔네를 오시면 어머니 애들이 이제 와. 아유.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할머니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렇게 좁네. 그 가게가 아. 그 가게인데도. 야 근데 애들이, 응. 지금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쑥 하시는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문방구에 와봐. 오늘 처음 와봤지만 네. 아 갑자기 제 학창시절이 쭉 떠올랐어요. 그 언제가 우리 남편 분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나시나요? 뭐 과일 같은 거 볼 때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 맨날 사다 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은 안 시켰었어. 내가 지금 몸 맨날 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내가 맨날 아파서 이제 병원 다니고 이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냥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니까 내 건강만 생각해서 당신이 본인 생각은 하나도 병원도 안 가고 건강을 챙기셔서 근데 시장서 다 반찬거리도 다 사다 줬었어 그렇게 과일 사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사다 주고 수박 사다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상관하지 아. 마지막 출근하는 날에 그 아침상을 따님께서 차려주셨다고 그래요? 딸이 차려줬습니다. 아침상을요? 네. 마지막 출근이라고 기억해서 아침을 차려준 것 같아요. 아버님 아침상을 왜 좀 차려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부러 기억을 했어요. 아빠 마지막 출근인데 어떤 심정이실까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네. 전혀 못했는데 좀 늦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 아침부터 일찍 서둘고 떨구덕 하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2020년이 저는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아내는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참 딸아이가 기억하고 마지막 출근이라고 기억해서 아침을 차려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을 올해 떠나보내주신 겁니까? 네, 올해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저 요즘 같은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습니다. 매일이죠, 매일. 네. 사실은 퇴직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게 더 많고 또 제 마음이 이제 좀 저리죠. 심정적으로 막 아프다, 슬프다 뭐 그걸 떠나서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늘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오다가 사실은 아내가 또 이 프로그램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자꾸만 응원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 좀 안 좋대. 큰 병원 가래. 그러니까 가슴이 철컹 하더라고요. 큰 병원? 부인하고 같이 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막 저를 자책을 많이 하는 거죠. 더더나 암병원 다니기도 하고 같이 늘 얼굴 서로 맞대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왜 3개 될 때까지 몰랐을까? 아내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내는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아이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넷이 이제 서로 울다가 그저께도 그랬어요. 아내하고 늘 같이 산책하는 산에 올라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프로그램 내가 나가게 됐어. 그래서 하늘에서도 봐. 그놈이 항상 뭐든지 그저께 됐어.
사랑하는 박순애 나라는 사람 만나서 그래도 6년 연애하고 29년 동안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았어.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었고 같이 살면서 나는 그대와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있어. 행복했어. 자기가 걱정하지 않게 아이들 잘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게. 그때 뭐 다시 만나면 말 많다고 흉봐도 좋아. 할 얘기 많이 있어.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정년퇴직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떠나고 났을 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유독 또 예, 우리 선생님께도 참 예, 너무 힘든 해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오늘 저 우리 진영 씨하고 또 은영 씨가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따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 만나서 네, 행복한 가정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